일어나는 동작 이런 게 살짝 보여드릴까요? 네. 네. 이름이 없어요, 이건? 자니. 저걸 아침부터 일어나서 한다고. 1단계부터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저희 선생님, 지금 너무 뽐내기 아니에요? 시작 1단계인데. 뽐내기가 아니라. 지한이도 그렇게 볼 때가 있었잖아. 내가 이제 꿈도 마음이 없어. 꿈 어디에 마음이 있는데요? 꿈 어디에 마음이 있는데요? 유. 우리가 주말을 앞두고 있잖아요. 경환 오빠, 이번 주말에 뭐 해? 홍대에서 밴드. 밴드? 이름이 뭐였어요? 비밀이에요. 왜요? 부끄러워서. 어, 뭐 어때요? 안 괜찮아요. 제발 이게 써주면 안 돼요? 아, 그냥 제발 말해주면 안 돼요? 왜 이렇게 퀸즈가 많아요? 제발 저 당 떨어집니다. 빨리 얘기해 주세요. 호감을 좀 가지고 들어온 분이 있나요? 이니셜. A도 들어가고 네. E도 들어가요. 아 잠깐만 이거 다 생각했네. 아직 막 그 세찬이가 마지막에 수현 씨한테 가려고 했잖아요. 네. 상처가 되거나 그러진 않죠? 상처받고 막 심각한 일만 뭔가 있어도 금방 잊어버려요. 밖에서 한번 간단한 식사라도 하자 그러면 나올 생각이 있지. 저는요 여기서 일단 더 친해지고 싶은 거. 네, 약간 저는 지한 씨를 좀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저도 민규 씨랑 같이 있었을 때 진심으로 행동하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. 다음은 지아 씨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랑 함께 가실래요, 민규 씨? 저 첫인상 어땠어요?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네. 아, 정말요? 승윤 씨한테 네. 아까 전에 제가 만두 안 챙겨줘서 네, 저 스타일은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네. 잘 새겨 들어주셨으면. 그저 때려. 오빠 행동에 좀 많이 헷갈려요. 좀 그래서 이거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. 우와. 어떡해. 근데 수현 씨는 뭐 연애 스타일? 네. 뭐 이성을 대할 때? 뭐 끊고 맺음이 어떠세요? 저는 끊고 맺음이 너무 분명해요. 명확히 완전? 네, 너무 명확해요. 아,